記者会見でいいかと思います。이번에 일식의 그 화이트리스트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 표명을 전달했습니다. 또 뭐 즉각 철회 그리고 그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대화해 나가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. 오늘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 우리가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 하는 얘기를 전했고 미국도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어렵지만은 어떤 노력을 미국이 할 수 있는지 할 역할을 다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. 아무튼 일측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즉각적인 그 이런 조치들의 철회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